사망 이후 장례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한국의 장례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사망 확인. 의료기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가정집에서 사망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구조대원이 사망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장례식장 선택. 장례식장 예약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 장례식을 치를 장례식장을 예약합니다. 병원 내 장례식장 또는 외부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시신 응부. 시신 이송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병원 내 장례식장이 아닌 경우 장례식장에서 응부 차량을 제공합니다. 4. 빈소 마련. 빈소 준비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상주와 가족들이 빈소를 지킵니다. 영정 사진 고인의 영정 사진을 준비하여 빈소에 배치합니다. 5. 문상 및 조문. 문상 친척, 친구,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조문 조문객들이 조의금을 전달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6. 발인. 발인 예배식 장례식의 마지막 날 발인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발인 행렬 발인 후 시신을 운구차에 실어 묘지나 화장터로 이동합니다. 7. 매장 또는 화장. 매장 고인의 시신을 매장할 경우 미리 준비된 묘지에 시신을 매장합니다. 화장 화장을 선택할 경우 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함을 받습니다. 8. 유골 처리. 봉안당 유골함을 봉안당에 안치합니다. 산골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산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유골함을 가정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사후 절차. 사망신고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10. 제사 및 추모. 제사 고인의 기일이나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추모 고인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인의 종교, 문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과 상의하고 장례식장 또는 장례 지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